제주도를 온 김에 그냥 가면 아쉬우니까 내일 하루 시간이 조금 남아서 뭘 할지 오늘 자기 전에 좀 알아보고 내일 갈 곳을 좀 찾아보고 가려 하는데요. LP. 우선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LP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검색을 미리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 빈티지 샵 감성의 곳인가 봐요. 너무 예쁘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LP 보여요, LP? 그 밖에 옷, 빈티지 약간 옷도 좀 있고. 여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약간 저희 파리 갔을 때 유나랑 간 그런 매장 느낌? 액세서리. 제가 좋아하는 느낌, 빈티지 액세서리. 그럼 저는 내일 요 곳을 한번 직접 방문을 해봐서 여러분들께 어떤지 제가 또 소개를 해봐드려 볼게요. 근처에 맛집. 제 근처에 맛있는 데가 많나 봐요. 그러면은 내일 직접 가서 한번 맛집도 기회가 된다면 찾아보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와, 약간 되게 우중충해졌는데 딱 도착할 때 되니까 다시 맑아졌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햇빛이 자연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되게 정말 제주도의 느낌을 담고 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인데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 돌담 벽. 하늘 너무 예쁘죠? 그냥 무슨 하늘이랑 그냥 전봇대 전선도 다 예쁜 것 귀여워. 짠. 리아 인 제주. 우와, 저집 되게 예쁘다. 누가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검색을 또 이제 하면서 그 장소를 봤을 때 너무 이제 예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걸다 모아놓은 장소여서 길을 잘못 좀 멀지만 그래도 제주도 왔는데 이런 데 한번 들렀다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 버스 타고 연생 때 이제 노래 듣는 시간을 가장 제가 뭔가 힐링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데뷔하고 나서는 가만히 약간 생각하면서 명대면서 가는 거를 제가 선호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좀 편하게 노래 감상하면서 올수 있었던 것 같아서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얘기하는 사이에 우와 도착했는데 너무 예뻐요. 자, 여기 갑자기 보이세요, 여러분? 저 뒤에 바다 너무 예쁘죠? 줌을 해보겠습니다. 줌이 안 되나? 됐다. 짠, 짜잔, 도착. 어머, 우와,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와우. 되게 제주도는 이렇게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제주 아일랜드. 민들레. 너무 예쁘다. 어렸을 때 이런 걸로 반지 만들었는데. 너무 예쁜데?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너무 예뻐요. 빛을 보여줄게요. 확실히 이곳에서만 볼수 있는
이렇게 LP도 전시돼 있고 되게 귀여운 친구들이 많아요. 짠. 오 잠깐만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저 요번에 공예에서 뱅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제가 좋아하는 팔찌 느낌. 어머 강아지잖아. 너 왜 이렇게 너 왜 지도세도 모르게 거기 앉아있어? 강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너무 순하다. 이름이 뭘까? 그래 너 쉬어. 방해 안 할게. 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군. 여기 향이 진짜 좋아요. 아, 이 친구 참 귀요미네. 와 여러분 테이프도 있고 CD 완전 빈티지 LP까지.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정말 빈티지예요. 여기 밥말리 분도 계시고 한국 뮤지션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와 너무 예쁘다. 보이세요? 구경을 좀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홍대? 저기서 한 3시간? 동안 그냥 혼자 있었어요. 거기 우선 틀어준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노래 듣고 검색하고 그거 찾고 노래 듣고 검색하고 찾고 그리고 거기는 LP 하나하나 다 구경하느라 거기 혼자서 조용히 구석에서 혼자 계속 있었어요. 멀빈 게이도 있네. 제가 멀빈 게이 엄청 LP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 최애 LP, 제가 소지하고 있는 LP 중에 제가 없는 노래들 Fly Me To The Moon 있어요. Happy Go Lucky 제가 좋아하는 노래. 멀빈 게이면 구매해야죠. 오! 노 선택과 소울 소스? 이게 뭐지? 락고 앤 타이거 스모크.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나? 우리 외국 미치들? 그 한국에서 그걸 뭐라고 정해야 되지? 한국 전래 동화의 약간 그런 표현? 이거 너무 이거 신기하다. 이게 뭔가 되게 옛날 한국의 그런 소울? 약간 그런 한? 뭔가 그런 걸 담은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좋은 게 LP를 직접 들어본 후에 구매를 할 수 있대요. 한국 가요. 김현철님의 뭔가 아빠 사다 드려야 될 것 같은 박남정님. 박남정님 LP예요. 아 이거 오리지널 LP인가? 제가 아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태진아 선배님도 계세요. 태진아 선배님 너무 젊으셨다. 아파. 옛날에는 이렇게 들었나봐요. 아빠 앨범 이렇게 써있어요 한글로. 그럼 이걸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서 들었나봐요. 우선은 저 아까 고른 멀빈 게이 앨범을 하나 구매를 하고 여쭤봐도 된다 하시긴 했는데 저 되게 폴크도 좋아하고 저 재즈나 컨트리 이런 좋았는데 우선은 제가 아직 아는 게 이분밖에. 네, 마빈 게이. 이 네. 앨범은 그 마빈 게이가 그 좀 유명한 노래들을 커버한 앨범이에요. 아. 한번 들어보세요.
가게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서. Don't wait for me, honey. Don't wait. Push me out to sea, baby. 틀어놓으면 편하게 좋은 틀려서 내용은 또 굉장히 많이 써요. 시장마다 좋은데요, 이거는. 좀 더 익숙한 음악이어서 그런가 봐요. 시장마다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포크다. 네. 소리도 좋아서. 취향을 따라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선 이 LP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좀 듣기 좋을, 잔잔하게 듣기 좋을 것 같아서 이쁜 거랑 한번 구매를 해볼까 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겨드릴게요. 네. 애기 자요. 이름이 뭐예요, 강아지? 써니. 엄청 순한. 진짜 소심하구나, 너. 이거 되게 류진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다 이런 느낌.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너무나 예쁘다 했던 요 뱅글 팔목에 놔야 되나? 아 이거 저 무조건 살라 했는데 이거는 커서 못 살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걸 제가 만들어 볼게요. 까먹을 뻔했어. 어때요? 예쁘죠? 구경을 하고 지금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 게 제가 기존에 전혀 알지 못했던 이제 좀 예전에 엄청 유명하셨던 가수분들 이번에 좀 새롭게 추천받아서 사장님께 추천해 주셔서 하나는 약간 컨트리 포크 하나는 제가 기존에 좋아하던 재즈로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의 노래들이었어서 구매해서 가서 집에서 들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두 개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힐링되는 그 향 피워놓으신 거랑 노래가 나오니까 되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엄청 엄청 순한 강아지도 있어요. 제가 지금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밖에 마당이 작게 있거든요. 비가 와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곳이고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데 되게 좋습니다. 와우! 너무 예뻐요. 와, 여기 지붕들도 어떻게 그냥 예쁘지? 그리고 여기 앞에 바로 바다예요. 제가 지금 옥상에 올라왔는데 바람이 추운데 춥네? 추운데 기분이 좋아요. 제가 구경시켜드릴게요. 갈매기 울음소리 들리고 짠!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파래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오는 길이 보여요. 아, 이게 눈으로 보면 더 예쁜데 지금 약간 어둡게 나와서 엄청 예쁘답니다, 여러분. 직접 와서 보시면 또 다를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 약간 간단히 카페나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해가 좀 들어가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아까 좀 전에 구매한 모자를 귀가 따뜻해. 짠! 구매한 모자를 바로 써봤어요. 쌀쌀하기 때문에 옷을 여매고 출발! 모자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딱 귀도 막아주고. 우선 저기 바닷가 바로 옆에 카페도 있고. 여기 너무 예쁘다. 손으로 핸드드립 커피. 손내림 커피라고 써있어요. 핸드드립 커피가 손내림 커피. 우와, 여러분 바다 너무 예뻐요. 바다 바로 앞에. 우! 너무 예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갈매기 떼들 보여요? 갈매기 떼? 너무 예쁘다요. 짜잔. 제주도에 오면은 바다 들려줘야죠. 안녕하세요. 니하오. 너무 예쁜 카페를 발견. 바다 뷰 카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여기도 소품 있어요. 나의 쇼핑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선은 추우니까 따뜻한 거를 골라볼게요. 당근 카스테라 케이크 맛있어요? 네네, 저기 구자 시그니처예요. 그래요? 당근이 좀 유명해서요. 여기 당근이 유명하구나. 그래서 다 당근이구나. 당근 카스테라 케이크 하나랑 초코 크림치즈 케이크. 아, 많이 안 크죠? 네, 조금. 네, 그렇게 두 개 다 주문해 볼게요. 너무 예뻐요. 바다가 보이는 뷰예요, 여러분. 바다가 보입니다. 되게 여기 앉아서 따뜻한 거 마셔서 멍때고 있기 좋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짠! 바다를 보면서 먹는 거예요.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다. 바나나, 되게 바나나 파운드 케이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당근 케이크. 여기 제주도에서 이 지역이 당근 유명하대요. 당근 케이크가 시그니처. 근데 또 이 초코 케이크도 시그니처라서 고민을 하다가 둘 다 시켰습니다. 밖에가 쌀쌀해서 바닐라 라떼. 엄청 따뜻해요, 여러분. 짱 따뜻.
이제 칠했어요. 제주도와 계절에 잘 맞는 색 케이크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도 너무 귀엽죠? 크림을 묻혀서 맛있는데요? 앞에 뷰가 이런 아 그냥 넉넉히 보면서 뭐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넉넉히 보고 먹으니까 얼마나 먹는지 몰라 계속 따라. 이 친구를 한번 먹어볼게요. 초코 엄청 꾸덕. 와우 와. 맛있어. 아메리카노나 우유랑 먹으면 맛있을 맛이에요. 둘 다 맛있어요. 지금 해가 다시 약간 나고 있거든요. 잠깐 이제 나가가지고 좀 걷다가 갈까 봐요. 나가실까요? 보라색이야. 뭐야? 너 뭐야? 되게 오랜만에 혼자서 개인 시간? 혼자만의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혼자만의 타임을 보낸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아 인 제주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랄게요. 안녕.